자, 추미애 당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사드 문제 관련해서 강경했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대표가 참여는 죄가 없다 그랬거든요. 자,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얘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대표입니다. 네. 사드 반대 당론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진행해 가실지도 궁금해요. 민생은 민생, 사드는 사드. 변호사, 이제 네. 민생은 민생, 사드는 사드라고 그랬습니다. 약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이 저희 현장 정치부 기자들 얘기인데 오늘 이제 성주 참여 관련된 얘기 한마디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추미애 대표가 이제 그 참여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가락동 그 가락시장입니다. 아, 여기에서 그 참여를 이제 들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냄새 네. 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이제 맛있는 성주 참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참외에는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성주 특산물이 참외고 또 이번에 사드 관련해가지고 또 이러면 성주 참외 누가 사겠냐라는 이야기를 또 이제 주민들이 반대 논거를 하나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장 차장, 그런데 실제로 추미애 대표 생각에 그동안 굉장히 강한 노선을 견지해왔고 당대표 선거운동은 내내 절대 안 된다, 사드 반대다 얘기해왔거든요. 그런데 네. 변화가 감지되는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당대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소신,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들의 이 중의를 모아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9월 2일에 의원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라고 조금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2일 날 네. 의원총회에서 그러면 사드를 이 당론을 정하는 거냐? 네. 그래서 반대가 현재 기존의 저 추 의원의 소신 아니었습니까? 추 대표. 네. 그래서 그걸 기자들이 물으니까 2일 날 꼭 결정한다라고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까지 논의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논의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빠른 시간에 시한을 정해놓고 반대 당론을 정하기보다는 또 이거 국익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당내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감안해 가면서 우선은 민생에 주력하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어떤 방향을 정하는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네. 그 어떤 자세 변화 네. 이런 게 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당심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이제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보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이 절반이 좀 더 넘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네. 이런 것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약간의 고뇌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배치 반대 당론을 채택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끌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유권자들 그리고 이제 당내 대의원들, 당원들도 뭐 저런 마음에 이신점시 동의를 좀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당원들이라고 해서 당대표를 정할 때는 A후보, B후보 중에 자기 마음에 더 맞는 후보를 선택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다음에 과연 누가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이 정권 창출에 대한 요구를 추미애 네. 의원이 좀 더 그 감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계획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추미애, 박지원 둘 다 DJ의 적자랄까 그 주장 경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은 밥, 한솥밥 먹었던 사이입니다만 많이 불편해졌잖아요. 갈등선이 묘하게 보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마지막 유언이 꼭 통합해라. 처음부터 한번 먹이니까. 아닌데요, 전혀. 또 제가 지나간 며느리도 되돌아오게 하는 가을 전어처럼 당을 통통하게 살찌우겠다. 저는 요즘 살이 쪄가지고 전부 저한테 보톡스 맞은다고 토동토동. 대통령님도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기뻐하셔. 네, 네. 네, 오늘 뵙고 왔습니다. 네. 저는 내일 11시 반에 네. 우리 추 대표님이 말씀 뭐라고 하고 오셨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네.
추미애 말이 맞다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글쎄, 아무래도 대통령님이 저를 더 좋아하십니까? 네. 네. 우리끼리 그 사랑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사랑을 놓고. 네. 신경전이죠. 그렇죠. 이 첫 마디가 굉장히 의미심장했는데요. DJ 대통령 유훈이 통합하라는 거 아니었냐. 그런데 야권을 깨고 국민의당을 창당한 이 국민의당에게 이 국민의당은 이 DJ의 통합에 대한 그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방을 먹이니까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조금 이렇게 당황한 듯한 이렇게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요. 이제 앞으로 경쟁 치열해질 사람들은 이제 결국 부산에 표심을 둔 야권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공교롭게 부산에 다 같이 갔는데요. 그 내용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모습인데 저희가 어디죠? 네, 저기가 지금 그 낙동강 녹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요. 네. 현장 방문 조사를 하는 이 더민주 부산 경남 의원들과 함께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부산 을숙도와 이 낙동강 하구를 방문을 했는데요. 최근에 그 폭염 이후에 녹조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안철수 대표 그동안 지난주에는 광주의 무등산을 찾아서 자, 대선 출정식 방불케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만 이제 부산 갔습니다만 어떤가요? 네, 오늘은 국민의당 전국 여성위원회 워크숍에 참석을 하고요. 기자 간담회와 이 강연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을 찍고 지금 이제 PK 부산을 갔는데요. 아무래도 이 호남의 지지뿐만 아니라 영남의 지지까지 얻는 이 유력한 대선 주자 이런 네.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여기서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박성원 부국장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